아무리 막 이게 다리 막 이렇게 한 발 들어도 봐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통 치면 이런 스윙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중심을 잡는 스윙이 아닐까. 힌지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의 기적이란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적, 어디서 잘 쳐야 돼요? 필드. 필드에서 잘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습장에서 너무 잘 칠 거예요, 대부분. 야, 씨, 오늘 내일 필드 가는데 이렇게 연습하면 다 죽었어. 오늘 연습해서 내 필드 가는데 꽝 치는데, 야, 오늘 손맛 좋고 기가 막혀. 근데 필드에서 그 연습장에서 하는 스윙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으신 분. 스크린에서는 잘 치는데 필드에서 못 쳐요. 연습장에서는 잘 치는데 필드에서 못 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필드에선 공이 안 떠. 봐봐. 필드에선 소수님. 연습장에선 엄청 잘 쳤는데 필드에선 공이 안 떠. 저는 필드에서 안 맞는 이유가 에이밍을 잘 못 쓰는 게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추구하는 스윙의 방향이 다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저 안 움직일 거예요. 안 움직이고 손목만 쓸 거야. 중심 움직였어요? 이렇게 해야지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심이 잡고 치는 스윙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치는 게? 이렇게 놓고 치는 게 중심을 잡고 치는 게 아니야? 저 어디를 보냐면 팔꿈치 높이하고 손목을 쓰는 이 커킹과 힌징을 유심해서 보세요. 저 치고 나서도 팔꿈치가 굉장히 낮게 있죠. 많은 투어 프로들이나 로리 맥길로이 아니면은 전 세계 탑 프로들을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찰나의 순간 일어나지만 엄청나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프로들은 하고 있지만 모든 아마추어들은 이게 잘 안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한 거 근데 막 이렇게 막 필드 나갔는데 막 똑바르지가 않아. 막 땅바닥이 막 이래.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옆에서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래.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언덕 지고 있어. 막 근데 막 여기서 막 몸통 스윙 하고 막 이거 막 이런 거 돌리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치시니까 공이 안 맞는 거야. 필드에서 이렇게 막 이게 여기가 반듯하진 않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막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면 봐봐. 잘 치잖아. 이렇게 이 스윙인데 여러분들의 몸에 장착되어 있는 스윙은 이런 스윙이 아니라 봐봐요. 여기 들어가. 이런 스윙이잖아. 이런 스윙을 하니까 필드에서 안 맞는 거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막 이게 다리 막 이렇게 한 발 들어도 봐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통 치면 이런 스윙이 가능하다니까. 이게 중심을 잡는 스윙이 아닐까? 힌지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풀릴 거고요. 풀리니까 땡길 거고요. 이 땡기는 부분이 뒷땅 아니면 탑볼이 나는데 여기서 풀리면서 몸을 돌리는 동작으로 하면 공이 맞습니다. 이런 보상 동작에 의해서. 그렇다면 먼저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될 건 백스윙을 들었다 힌지와 커킹이 유지돼서 이 선까지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풀어지면서 치는 스윙을 배우셔야 하는데 첫 번째 그립이 잘못됐고 두 번째 손목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골프 용어에서 왼손이 커킹, 오른손이 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아래, 그러니까 원래 힌지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힌지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힌지라고 그러고 커킹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인데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커킹과 힌징은 그냥 위로 들면
내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이거 뒤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꺾이죠.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면 꺾이죠. 이 부분이 코킹과 힌징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왼손에 코킹이 없는 선수들은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힌징이 없는 선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 오른손으로 파워가 나야 되고 이 부분이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거리가 낼 수 있고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펴지는 동작이 1000분의 1초 그리고 올라갈 때 코킹부터 하고 힌징부터 하고 가요. 이러면 뭐 얼리 코킹 아니에요. 손목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손목 잘 쓰고 그 다음에 팔꿈치 잘 쓰고 그 다음에 어깨 잘 쓰고 손목 팔꿈치, 어깨, 이 관절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 관절이 세 개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동작을 먼저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배우냐. 몸을 고정시키죠. 머리 고정시키고 공 끝까지 보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왼팔하고 오른팔 쭉 뻗어서 똑딱이 부터 배우고요. 백스윙 탑 올려서 여기서 체중이동 하면서 이렇게 배워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힌징을 배우지 못하지. 이거는 제가 바로 팩트로 열명 해드릴게요. 우리가 골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클럽을 잡은 다음에 어떠한 지금 이 점, 여기 이 점을 나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빠르고 되게 심플하게 치고 싶어요. 여기 가운데를 때릴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항상 일정하게 때리기 위해선 이렇게 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제 몸이 움직이는 형태를 여러분 잘 봐보세요. 몸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이렇게 쳐야지 중심이 유지가 돼요. 팔 많이 들렸어요? 팔 많이 안 들렸어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정타를 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를 때릴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이 공을 가지고 노는 걸로 가요. 제가 정면에서 다시 보여주면 보세요. 저 손목, 팔, 어깨, 팔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세게 치겠습니다. 이렇게 쳐야지 간결한 스윙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를 때릴 수 있고 힘도 주고 싶은 만큼 놓고 싶으면 놓고 세게 치고 싶으면 세게 치고 내가 조금 기다렸다 치고 싶으면 기다렸다 치고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약 5년 전에 손목, 팔, 팔꿈치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저는 그 전부터 이렇게 레슨을 했지만 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배웠고 손목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손목을 쓰지 마세요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손목을 쓰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클럽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라인과 수직적인 라인이 있으면 손목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위아래로 쓰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치면 저는 이렇게 백스윙 쪽으로 갈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스윙 끝. 이래야 팔이 많이 들리지 않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백스윙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요. 손목이 먼저 꺾이고 팔꿈치가 올라가고 어깨가 살짝 올라가면 이런 포지션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작을 시키면 그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제가 그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엄지손가락이죠. 이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손은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로 들어야 돼요, 클럽을. 그럼 얘가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로 들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은 이렇게 엄지를 배제하고 잡아야 된다. 왼손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내가 그립을 숨겨놨기 때문에 나뿐이 몰라요. 눌러버린다면 들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립을 맨 처음에 정말로 잘 배워야 되고 이 그립을 잘 잡아서 엄지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쳐야 이런 식으로 팔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래야지 힘도 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골프가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스윙으로 가요. 근데 이 동작을 배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내 팔은 이 높이를 유지를 해서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얘를 들지 못했으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쓰면. 봐봐요. 손목을. 이상하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으니 어떻게? 몸을 쓰죠.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스윙이 굉장히 동작은 크지만 파워를 낼 수가 없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평평하고 에이밍이 잘 잡혀져 있는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치면 잘 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필드를 나가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손목, 코킹과 힌지를 잘 쓰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놓고 때리는 거고 손목을 잘 쓰는 사람이 리듬 템포 끌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포지션으로 와서 눌러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드럽게도 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킹과 힌지 그리고 손목이 너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언을 눌러 치는 방법,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 저는 다 넣고 얘기하는데 그립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그립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치고 어떠한 포지셔닝을 했을 때 이 힌지의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오늘은 잘 맞을 수 있으나 내일은 안 맞을 것이고 오늘 연습장에서 잘 맞을 수 있지만 필드 나가서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라벨을 기록할 수 있지만 왜 잘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맞으면 잘 맞았는지 안 맞았으면 왜 안 맞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